그 독서 모임이 이제 잘 되는 독서 모임, 그러니까 잘 독서모임을 잘 운영하기 위한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독서 모임은 다, 모든 모임이 마찬가지예요. 재미와 유익이 있어야 돼요. 재미와 유익. 네. 왔는데 네.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가 없으면 네. 너무 딱딱하고 무겁고 하니까 그쵸. 좋긴 좋은데 네. 공부하는 학생 같은 그쵸. 예, 그 그쵸. 부담스러운 예. 느낌 그쵸.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유익함이 없어요. 아, 재미는 있어. 마하하 웃다가 네. 왔어. 이거 허전해. 네. 이건 뭐지? 유익하지가 않은 거야. 그쵸. 내가 굳이 시간을 써서 그 모임에 다음에 또 가야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양다리 네. 칼 같은 거죠. 네. 재미와 유익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재미와 유익을 할수 있도록 이 모임에서 방법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차용해 와야 돼요. 일반적인 모임에 차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행사들, 이벤트들 있잖아요. 워크숍도 하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송년회 이런 것들은 일반 모임에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서 모임에서 차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유익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도움이 될까? 아까 말씀드린 그왜 공인중개사 모임인데 중개업 관련된 거안 하시냐는 게, 돈을 벌게 해드려야 돼, 이분들을. 근데 직접적인 것보다는 뭔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분들이 좀 성실하게 하면서 고객들의 그 호응을 얻고 정말 진심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할수 있게, 그리고 도구 같은 것들,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개발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행사 진행을 하는 전문 MC 같은 걸 쓰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뭔가 재미적인 요소를 더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가요?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전문가를 쓰니까 분위기도 훨씬 더 좋고 그렇죠? 당연합니다. 네네. 그 본궤적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본궤적 방식으로 개인별 독서 발표를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양재나비 갔더니 거기서 본궤적 방식으로 독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별 토론회 할때 본궤적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일반적인 본궤적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독서 모임 가서 토론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쵸. 느낀 점을 얘기를 해요. 그쵸. 예. 근데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하고 본궤적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느낀 점은, 아,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요, 뭐 이런 게 좋았고요, 뭐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하면서. 근데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근데 그쵸. 우리는 인간은 오감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오감 중에서 한 가지 감각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쫑긋하면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쵸. 그런데 본궤적 방법은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 몇 쪽에 몇째 줄을 보세요 하면서 그 줄을 읽어줘요. 오. 그러면 저희가 그 노란색 색연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노란색 색연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포켓에 항상 있습니다. 오, 네네. 이 노란색 색연필은 저희가 줄을 그어도 잘 보이질 않아요. 그쵸, 연하게 그리고 적혀져. 형광펜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하니까 진하죠.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걸 쳐야 되나 말아야 그쵸, 되나. 그쵸, 예, 그쵸. 그런데 노란색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줄을 그어도 돼요. 그래서 또 혹은 잘 낯선 뭐 주인공 뭐 이렇게 이름 같은 사람 거, 이름 같은 거, 그다음에 외래어 뭐 이런 것들을 줄을 긋고요. 이 노란색은 그래서 어디에나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저희 양복 주머니도 있잖아요.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이 없으면 어느 날 책을 못 읽는 상황이 벌어져요. 노란색 있어야지만 줄을 긋으면서. 근데 보세요.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손도 같이 보죠. 그쵸, 그쵸. 예,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이렇게 줄을 걷던 거를 본궤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듣고서 따라서 줄을 걷어요. 본궤적으로. 아, 몇째 줄 얘기했으니까 줄을 긋고. 그러면 본 것은 이 저자의 생각을 저희가 상단에 적어요. 그래서 저희는 책을 사라고 해요. 빌리지 말고. 도서관에서 빌리면 낙서를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죠.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서는 직접 노트에다가 다 적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와, 본궤적을. 그런데 그거는 공부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저희는 직장인인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책 상단에 적고요. 아, 노란 거로 적는 게 아니고 펜으로요. 그건 본 것이고, 그다음에 깨달은 거는 밑에다가 깨달은 것을 적고, 적용할 것도 밑에다 적고, 그렇게 해서 그게 본궤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겁니다. 또 내가 이렇게 적용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이런 본격적 발표를 이제 한 5분 정도 하는데 네. 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네. 보세요. 아까 느낀 점 얘기하는 건 귀만 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 페이지를 네. 직접 찾아가요. 네. 찾아가면서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눈도 가고 그다음에 노란 거로 따라서 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이 촉감도 가고 그래서 오감이 같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해도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좋은 점이 뭐냐면 본격적 방법이 네. 노란 줄을 보니까 나도 노란 줄을 근 거야. 네. 근데 이제 기억은 희미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책을 덮으면 네, 잘 기억. 그렇죠. 그래 나도 여기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노란 네. 줄을 걷는데 저 발표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네. 네. 그러면 이제 기억이 강화되는 거죠. 중요해 강화되는 네. 거고. 그런데 네. 저분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노란 줄이 없어. 네. 그래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내가 이걸 놓쳤네. 네네. 놓친 것들을 또 다시 하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쭉 다섯 명이 다 발표를 하면은 네. 전체적으로 책이 내가 봤던 부분이 강화되고 네. 내가 놓쳤던 부분을 또 다시 찾게 되고 이런 과정이 본격적 독서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이 토론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참여자분들은 다 책을 갖고 오나요? 네. 책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 책을 이제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네요, 그럼. 안 갖고 올 수가 없는데요. 그래요? 안 갖고 오신 분 못 봤습니다. 거의. 그래요? 네네. 그렇구나. 근데 보통 이제 독서 모임에 이제 사실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그제 가장 큰 게 보통 이제 책을 안 읽고 오신 분이 마치 읽고 온 것처럼 뭐 하셔가지고 그 토론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이 네. 바쁘거나 네. 뭐 이러면은 못 볼 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책을 끝까지 다 읽으라고 안 해요. 그래요? 네. 소설책이나 끝까지 읽는 거지 네네네. 책을 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도 되고 목차가 있잖아요. 네네. 목차를 보고 네. 여기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은 네. 이 노란 펜으로 먼저 그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먼저 발췌해서 봐도 됩니다. 네. 대부분의 책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책들은. 그래서 네. 그 부분 다 읽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 부분만 발표해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학생이 아니고 이거는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보고서 뭔가 깨달은 게 있고 내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되는 거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완독을 꼭 할 필요는 없다. 네네. 그러니까 책을 뭐 부분만 읽더라도 내가 이제 여기서 깨달은 게 있고 얘기 나눌 곳이 있으면 이제 네네. 문 열려 있다. 그런데 네. 진짜 가끔 그냥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네. 그분은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책이 좋은데 나도 한번 듣고는 싶어서 왔어요. 네. 왔는데 한 번은 오셔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시기가 쉽진 않아요. 분위기 자체가 벌써 이게. 아니 본인이 부끄러운 거예요. 책을 안 읽을 것 같다는 게. 그래서 그럼 아예 안 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예 안 오겠죠. 이제. 네네. 네. 그렇군요. 그 책에서 이제 보니까 잊을 수 없는 굿모닝 사건이 있다고. 이건 무슨 네. 사건인가요?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 독서 모임이잖아요. 네, 네. 부동산 사무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침에 늦게 문을 엽니다. 네, 알아요.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네. 늦게 그쵸, 문을 열고 그쵸. 조금 늦게 닫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네.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이 네. 패턴이에요. 네, 네. 그런데 네. 이 공인중개사 업계에 네. 저희가 아침 6시에 일어나기 운동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4시부터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저희가 할 엘로드의 네.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봤어요. 네네.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아침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쵸, 네. 야, 그러면 우리 이걸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모임 공지하고 알리고 뭐 이제 독려하고 이 정도의 그 카톡방이었는데 네네. 이 독서 모임 카톡방에서 그러면 우리 굿모닝을 합시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알림은 끕시다. 네. 새벽부터 일어나면 네. 가족들 깨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4시부터 일어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시부터 굿모닝해서 네. 6시면 벌써 순위가 한참 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7시까지 막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자체가 네.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도대체 그냥 오는 손님 받고
계약 쓰고 네. 중개보수 받으면 되는 그런 네. 직업이 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쵸. 이렇게 하냐 이거죠. 네. 아, 삶을 바꾼 거네요. 맞습니다. 책이 진짜. 네. 아, 그래서 지금도 그 미라클 모닝 그 굿모닝 하고 있나요?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네. 명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서울 독서지향이 지금 저희 톡방이 오늘 보니까 104명인데요. 네. 104명 중에서 이제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 절반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30, 40명? 네. 30, 40명이 아침에 이제 네. 뭐 이른 시간에 굿모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연애원 30명이랑 부천 독서지향 얘기죠? 연애원 30명이 부천 독서지향인데 그렇죠? 네. 30명이 기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야지 그 절반이 나왔을 네. 때 15명이 네. 모임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그쵸. 수 있는 네. 기준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30명 넘기는 게 네. 관건이었다는 거죠. 그 30명을 넘기시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거였어요? 일단은 아까 네. 말씀하신 그 네. 인원이 작으니까 네. 브랜드가 없잖아요. 네. 봐도 뭐 이렇게 큰 에너지도 없는 것 같고 아 여기 몸이 좀 시시해라는 아. 그 실망감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네. 어떻게 하면 이걸 끌어올릴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 사실은 저도 미숙했어요. 네. 제가 모임을 만든 거는 독서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모임을 만들어야지라고 네. 결심을 했던 거고 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아 여기 좀 뭔가 약해라는. 아, 네. 그래서 사실 처음 이렇게 나오셨다가 실망하신 분들한테 네. 제가 좀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이제 뭔가 분기점이랄까 어떤 계기를 만나서 이게 30명이 딱 넘어간 거예요? 2년 정도 저희가 했을 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독서법, 네. 본계적 독서법 네, 네. 이 독서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동기부여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독서가 좀 20번째가 아닌 네, 네. 적어도 10번째 안에 들어오게 어떻게 만들 건가 네, 네. 결국은 바인더를 쓰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1박 2일 바인더 워크숍을 했는데요. 네, 네. 대전 유성에 이제 서울하고 네. 지방 모임까지 다 모여서 네. 워크숍을 하면서 제가 바인더 쓰기를 지도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달 동안 네. 팔로우업을 했어요. 그래서 두 달 동안 바인더 쓰기 매일 사진 찍어서 네. 밴드에 올리고 야. 네, 그렇게 진행을 해서 네. 바인더 쓰기가 정착이 되니까 네. 결국은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되니까 네. 독서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쵸. 이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네. 좀 단단해진 거죠. 이렇게 팬덤이 형성되니까 네.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모임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더라고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0명 넘으셨구나. 네. 그 이제 뭐 바인더 쓰기도 그렇고 뭐 본계적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약간 독서 모임에서 그 툴, 이 도구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독서 모임에서 그 도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네. 책을 읽으면은 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요. 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네. 네, 생각이 바뀌어요. 그쵸. 생각이 바뀌면서 네. 이렇게 해야지라는 네. 생각을 가지면서 의도를 갖고 이제 행동이 네.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생각에서 행동에 단절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관성이 있는데 네. 생각을 품는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바로 그 도구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이 도구를 가지고 네. 이 사람이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 중에 가장 좋은 게 저는 네. 바인더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바인더를 더 이제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뭐 드림 카드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 네. 그 명함 크기 카드인데 네. 거기에다가 내가 1, 2년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 5개를 딱 적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죠. 네. 그 중에 부적 같기도 한데 네.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글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네. 1, 2년 뒤에 보면 거의 많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애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그 책을 읽는다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네. 뭔가 이런 그 도구들이 사람을 변하게 하고 그러면서 책을 더 읽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한 거죠. 그 바인더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바인더를 대체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인더는 네. 자기 관리에 이제 좋은 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 목표 세우기예요. 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건가. 네. 이 목표는
우리가 그 마케팅에서 네. 전략과 전술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걸 큰 걸 세우고 네네. 그다음에 전술이 가야 되지. 네. 무조건 전술만 있고 전략이 없다면은 그쵸. 이거는 뭐 오래 가지 못한단 그쵸,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올해는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올해 목표. 네.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 올해 목표로들은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목표가 단순히 뭐 올해 매출 얼마 하고 네, 뭐 저축 얼마 네, 하고 한 달 얼마 벌고 네, 뭐 이런 거죠. 이 정도지. 네.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목표 연간 목표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저는 80%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업무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고서 다른 네. 것들을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 그 네. 그 업무에 대한 게 80%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정 가정이 깨지면 아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죠. 예. 그 다음에 건강 건강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야 이거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건데 네. 그리고 내가 사회봉사 신앙 이 부분 아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같이 행복하고 잘 그쵸. 먹고 잘 살고 예. 그리고 어떤 학습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네. 이 다섯 가지 부분들이 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 그러면 네. 이 사람은 그냥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네. 이제 이런 아까 말한 그 전략과 전술에서 네. 이제 1년의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럼 네. 전술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네. 이 전술에서는 매주 계획을 세워요. 매주 목표 뭘 할겠다. 이제 네. 저희는 이제 공인중개사니까 네. 그러면 계약을 두 개는 써야겠다. 네, 네. 일주일 목표를 세워요. 네. 그래서 하루에 또 목표를 세워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오늘 고객한테 10건의 통화를 해야겠다. 네. 목표 세우고 또는 오늘 그리고 빠지지 않고 하는 건 독서 읽는 책에 대한 제목 네. 그다음에 운동 저는 이제 요새는 걷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에는 이제 수영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 다양하게 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네. 걷기가 최고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네. 걷기 그래서 하루에 12,000보 걷기. 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객하고 통화할 거 오늘 뭐 네. 이거는 꼭 뭐 성사시켜야 될 계약 네. 또 누구랑 오늘 만나기로 한 약속. 그러면은 네. 하루에 그 해야 될 일의 목록 투두리스트가 네. 있어요. 그것이 6~7가지 정도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서 네. 하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엑스표를 하면 다 이룬 거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보세요. 운동이나 독서 같은 거는 네. 내가 오늘 하루 안 해도 그쵸. 편하는 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누적이 되면 그쵸. 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는 굉장히 벌어지는 그쵸. 거죠. 네. 네. 그래서 바인더는 이 과정에서 또 시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관리 아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조금 좀스럽기도 하고요. 네.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네.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독서 모임에 남고 뭔가 성과를 얻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인더 쓰기는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제가 책을 네. 100권을 읽었는지 80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거기 기록을 해놔야죠.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거기 바인더에 이제 도서 목록 해가지고 내가 네. 이제 쓰고 내가 네. 한 거, 그 기록들이 네. 쫙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읽은 책의 목록도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해. 내가 이렇게 쭉 보고 있어. 근데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봐봐, 나 구체적으로 책이 있어, 목록이 네. 있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아날로그잖아요, 사실은. 네, 아날로그 이렇게 누가요? 아날로그 요새 디지털로 일정 관리하고 다 하고. 그쵸, 예. 그런데 달라요. 내가 쓰는 과정에서 아까 본계적 방법을 쓴다고 했잖아요. 네, 네.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쓰면서 내 생각도 정리되는 면이 있어요, 분명히. 네, 네. 그러니까 본 것은 눈으로 봤다고 해서 내가 안 게 아니라 내가 필사하는 거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그쵸, 그쵸. 필사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도 뭔가하게 정리가 돼요. 꼭 깨달은 것은 약간 변형해서 쓰거든요. 네네. 깨달은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그대로 써도 네. 뭔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아,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인더도 아날로그적인 거 귀찮고 막 그런데 그걸 쓰는 과정이
이 사람을 굉장히 변하게 만들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